안녕하세요. 연수 리포터 이혜리입니다. 봄이면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 있습니다. 바로 벚꽃인데요. 오늘은 연수구의 벚꽃 명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찾아간 곳은 연수구 벚꽃로입니다. 연수구 벚꽃로는 수인분당선 원인제역 부근부터 연수역까지 약 420m 벚꽃길을 말하는데요. 저는 원인제역 4번 출구부터 벚꽃로를 걸어보았습니다. 인도 또는 흙길 위를 걸으며 벚꽃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. 연수구 벚꽃로는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여 언제든 부담 없이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며칠 후 벚꽃이 활짝 핀 대학공원을 찾았는데요. 대학공원은 연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. 산속 오르막길을 올라가 보면 벚나무로 둘러싸인 넓은 공원이 나타납니다. 벚꽃 명소답게 크고 오래된 벚나무들이 주민들을 반겨줍니다. 가지마다 꽃송이가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. 대학공원은 눈으로는 꽃을 즐기고 운동과 산책으로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. 벚꽃 앞에서 사진을 찍고 나들이를 즐기는 주민들 모습에 저도 함께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. 공원 한편에는 벚꽃나무 아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고요. 여러 개의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. 올해 벚꽃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대학공원에서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